네, 지금은 오후 1시쯤 저는 지금 쏘카를 빌려서 오산에 있는 롯데 인재개발원에 가려고 서울 혁신파크 안에 있는 쏘카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쏘카는 처음 타본입니다. 최근에 여기 쏘카존이 생겼더라고요. 네, 어제 그 송년회가 있어서 뒤풀이를 했더니 목이 좀 잠겼지만 그리고 좀 춥지만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어서 너무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차가 어디 있을까요? 네, 서울 혁신파크 지금 엄청 공사 중입니다. 여기 우편 취급국 앞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차가 안 보이네요. 네, 차 있습니다. 자, 140. 이 차네요. 오늘은 평소에 레이만 타다가 오늘은 아반떼를 빌렸습니다. 차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오프로드 달려왔나봐요 차가. 그러면 저는 이 차를 타고 오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산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2시 54분. 여기서부터 62km를 가야 합니다. 네, 날씨 춥지만 하늘이 정말 구름 한 점 어쩜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네, 전날의 숙취는 거의 해소됐습니다. 앞으로는 저녁에 술을 정말 좀 자제해야 이렇게 비디오 블로그를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편집도 해야 되는데 저녁에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찍어도 그냥 데이터에 불과하게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전 다시 오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니, 문을 열어야겠네. 전 숙취 해소에는 이 코코넛 음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음료 상품 가격 2,800원인데 편의점에는 맨날 50% 할인이에요. 그래서 먹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꼭 뭐 숙취뿐만은 아닙니다. 수분 공급에 코코넛 음료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산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기 경기도 오산 롯데 인재개발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얼마나 걸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3시 5분, 25분 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2시간 강의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바로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사님은 프리랜서 디자이너시고요. 조남은 영지호 강사님입니다. 이거는 제가 글 쓰는 방식이고 이거는 제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막 책 뒤에 깨끗하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제 소유물이기 때문에 제가 보라 바라보는 관점들, 아까 말씀드렸던 물음표에 대한 점들이 사이즈가 커져가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거죠. 막 보일시, 보일견, 볼관, 감, 느끼고, 작동한다. 전 뭐 한자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한자, 한글, 한글자가 갖는 약간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쉬는 시간인데 생활의 달인 영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1교시 강의는 끝났고요. 집중하고 계시죠? 화장실도 안 가시고. 집에 안 입은 티셔츠로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한 2시간 동안 정말 빡세게 논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물건이나 고장난 원단이나 옷에 물이 묻어도 물이 튀길 수 있는 그런 원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알았어요. 50분 되면 정말 딱 종료할 거예요. 더 예쁘게, 예쁘게 그리. 저희는 3D 모델링을 통해서 가구를 직접 배치해보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최저가로 구입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상담 중입니다. 브랜딩 좋네요, 카메라. 소리를 걸러내는 그런 거 말씀하시죠? 소리를 걸러내는 기술은 사실은 어렵긴 해요. 저희는 브랜소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여기 경기도 오산 인재개발원,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아주대학교하고 한세대학교 창업특강과 그리고 학생들 발표 멘토링도 마치고 가는 길입니다. 학생들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들, 학교 다닐 때 소자본 창업 관련된 뭐 수업도 듣고 벤처 창업론 수업도 들었는데요. 그때 생각도 나고 저도 아직 성장하고 있는 기업가로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약간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여기 있는 아이디어들이 다 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경험이 또 다른 아이디어로 이어져서 학생들이 더 자신의 삶을 약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연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요, 청주로 갑니다. 청주. 추워. 이제 충분히.